불가능을 가능한 건데 그 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 것 같고 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잠시 예, 제가 불가능해 보였다라는 것 같고요. 아 터널 저희가 그 실질적인 저 터널에서 헌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은 심지어 그 촬영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고사날 그날 저희가 픽스했던 터널이 취소됐다라는 아이고. 소식을 받아서 크랭크인을 한 2, 3주 미루면서 그 말씀하신 저 패터널을 예전에 지나쳤던 패터널을 급하게 아스팔트를 깔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 아스팔트를 깔면서 느끼는 게 저희는 이제 실제 차가 다니는 오랫동안 유지되는 아스팔트가 아닌 게 얇게 깔았거든요. 네. 근데 한 1cm만 덜 깔아도 엄청난 돈이 남는구나라는 예 그래서 길거리 아스팔트가 얼마나 잘 깔렸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한국 영화 스태프들의 특유의 열정과 어떤 집중도로 인해서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 이 터널이 딱 만들어지고 촬영 딱 갔을 때 하정우 씨 느낌이 어떠셨어요? 큰일 났다 싶었어요. 왜요?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네.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제 세트에서 터널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차 안에서 주로 연기를 했는데 이건 실제로 그쵸? 네. 그 분진 먼지, 흙, 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달 동안 이제 세트 안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래도 제작진에서 많이 배려해줘서 그 먼지를 콩가루로 바꿔주고 네, 먹을 수 있는 숯가루로 또 바꿔주고 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숯을. 그치만 보기엔 좋죠, 네. 숯가루가. 그래서 계속 어떤 그런 먼지와 공기와의 싸움이 아니었나 싶어요. 가성호 씨는 영화상에서도 싸워야 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도 싸워야만 했던 현장이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무너지는 과정이요. 저는 100% CG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네. 그 이 영화 이야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어떤 무너진 터널 안에 갇혀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 무너지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행위들이 가짜 같아 보이면 그 이후의 행위들은 모두 다 좀 사상 무각처럼 보이는 진실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물리력이라든가 충격 이런 것들이 CG만으로는 100% 완벽하지 않기에 물론 이제 안전한 상태에서 물론 고통스럽지만 가급적 직접 부딪히고 실제 떨구고 실제 먼지를 일으킨 다음 그 이후에 부족한 것들을 CG로 해서 여러분들 보기에 실제와 같은 화면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리얼 재난 드라마가 탄생하는 이야기인데 오다수 씨 그 영상에서 보니까 특히나 또 기억이 나는 게 전화 통화를 실제로 네. 했다. 네. 누가 먼저 제안을 한 겁니까? 아마 제일 먼저 한 그래서 그 배두나 씨가 하정우 씨가 제일 먼저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배두나 씨가 하정우 씨가요? 그 중에 누군가? 그러니까 뭐 하정우 씨? 네 아무래도 안에 있으니까. 혼자 연기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했었겠죠. 네. 그 실제로 연기를 함께하면서 목소리 전화 통화로 건네오는 목소리만 들어도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현장이 딱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눈에. 네. 그게 굉장히 도움이. 집에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촬영 중이고 오달수 씨는 집이고요. 네. 네. 침대에 앉아가지고. 두나 씨 같은 경우는 국제 전화로도 통화한 적이 있었어요. 두나 씨가 지금 이제 해외에서 그, 지금 촬영 중이잖아요. 네, 촬영 또 체코에서 연결이 됐었나요? 베를린에서 그 신세인 네 신세인 네. 이제 그때는 초반이었는데 베를린에서 네 이제 오빠 세트 분량이 있어서 제가 이제 시차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전화해서 제가 그때 무슨 차를 타고 어디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남편 깜짝 놀라더라고 그 드라이버가 갑자기 전화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아우 막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했죠. 와 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글로벌로 연결돼서 완성이 된 거 아닙니까? 어땠어요 배두나 씨는 그렇게 또 전화를 받으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또 두나 씨가 촬영할 때는 또 하정우 씨가 도와주셨을 거고 예.
그 안에 있고 밖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같이 촬영장에 있는 시간보다 전화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 그 저는 오빠 목소리가 굉장히 필요했어요. 아, 물론 모두 어떤 배우라서 그렇겠지만 좀 굉장히 간절했고, 한 번은 그런 기억도 나. 오빠가 그때 아프셨었나? 전화 안 받으셨었어요. 저 촬영하는데. 아, 오빠 목소리가 필요한 장면도 아니었어요. 촬영이 잘 끝났으니까 다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굉장히 모르겠어요. 딱 목소리 들으면 몰입되고 감정이 되고. 네, 네. 그런 게 있어서 막 간절하게 막 오빠 좀 연결해 달라고 이런 적도 있고, 되게 그런 케미가 너무 좋았었고, 이번 작품은 예. 되게 도움 많이 됐었어요. 그게 느낌이 어떨까요? 왜냐면 실제로 만나서 둘이 얼굴을 보고 연기하는 것과 전화 통화로만 계속 긴박하게 연결을 하는 것과 굉장히 감정이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 부분은 좀 더 집중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나 씨가 촬영 중이면 저는 집에서 똑같이 촬영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목소리 하나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그래서 정말 그 말 한마디 호흡 절실하죠, 하나도 이게. 정말 저 120% 정말 집중해서 연기를 해줘야 실제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두나 씨나 달수 형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좀 그런 부분은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전화만 딱 받으면 그 상황이 딱 될 수 있게. 그렇죠. 오다수 씨는 이제 보통 침대 쪽에 계셨나요, 그럼 전화 올 때? 아, 집에 있었다 이 말씀이죠. 뭐, 침대. 아니 집에서 침대에 누워 계실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뭐 안 보이니까 동영상을 한 게 아니니까. 네. 예. 어쨌든 그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면 되니까. 네. 침대에 들어 누워 있든 뭐 욕실에 있든 어쨌든 뭐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도움이 됐다면 감사하겠고 안 됐다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참 멋져요. 이 세 분은 그거에 있어서 어느 누구 하나 뭐 그렇게까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 꼭 그래야 된다라는 느낌이. 그 우리 감독님 천군 만마를 얻으신 기분이시겠어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축하드려요. 얻으셨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두 김성훈 씨가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하정우 씨 본명이. 네, 김성훈입니다. 예. 네. 그 촬영장에서 굉장히 헷갈리셨겠어요. 괜찮았어요? 좀 뭔가 미묘하게 좀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오소독소 아니에요? 네, 그게 오소독소인지 뭔가 하여튼 뭔가 되게 미묘한 어떤 지금 느낌이에요. 지금 두나 씨가 마이크를 들었거든요. 아니 그건 아니고 촬영장에서 헷갈릴 일은 없는 게 안무도 감독님을 성함을 안 보죠. 네, 그냥 감독님. 그렇죠. 네, 감독님은 감독님. 둘이 왠지 끌리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같으면. 우리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네. 부모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부모가 맺어준 죄송합니다. 이름. 두 분 악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배우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몇 마디 안 나눠봐도 참 믿음이 가고, 이분들이 스크린에서 재현해줄 그 긴박했던 모습들이 어떨지 상상이 가는데요. 자, 그러면